답을 보면은,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모형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축소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품입니다. 그죠? 조금 그거 하네요. 그죠? 지금 하나 폴더를 생성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유닛 토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클릭해서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새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1번. 자,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저를 또 볼까요? 여기서도 안 보이네요. 내비게이션 바에서 탐색기 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죠? 자, 홈으로 보겠습니다. 우측 면도 이렇게 볼까요? 적개찾기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릭앤드래그 릴리자 합니다. 원을 선택을 하고 탭보입니다. 그죠? 면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반대편이죠. 명령 실행 중에도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탐색기의 사용이. 이제 원 탭 구멍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면 선택 배치합니다.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릴리즈 합니다. 클릭. 우측 길이 확인해야 되겠죠? 대략 이 정도 위치겠죠, 그죠? 한이 정도 오면 넘어가네, 그죠? 이 정도 수준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적용하겠습니다. 반대편 탐색기 힐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오른쪽 클릭합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배치합니다. 이렇게 삽입되었습니다. 모형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 키울까요? 여기까지 선택했습니다. 드래그해서 집어넣습니다. 이 공이 참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부품 파일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됐던 솔리드 빠진 게 있나요? 뒤쪽 보겠습니다. 다 추가됐죠? 가이슴 끄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예, 저장합니다. 자, 다음. 여기 보면은 뭔가 끊어졌는데, 가이성을 전체 켜볼까요?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잘못됐네, 그죠? 보이시죠? 잘못됐는가요?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네요. 돌려야 되네, 아직. 자. 각도가 80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구성이었습니다. 그죠? 네. 폴 항목 선택했습니다. Right 클릭, 구성 요소 강등합니다. 경로 확인합니다. 경로, 이 경로 맞나요? 아닙니다. 그죠? 이 경로입니다. 중복되면 안 되겠죠? 13으로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클릭. 그립 스냅 하겠습니다. 자, X축입니다. 그죠? 회전. 각도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80도였습니다. 그죠? 360도니까 280도입니까? 지금 한참 돌려야 되는데. 거의 이만큼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너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적용 및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돌려가지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구성 요소, 지금 하나, 둘, 세 개, 지금 다시 만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탭,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확인. 다시 아래쪽. 자, 아래쪽. 네, 이렇게 세개 추가합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오른쪽 확장해서 음영처리로 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라이트 클릭, 옵션. 두 군데 체크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쯤에 클릭합니다.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구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기본값, 노란색, 0.1로 바꾸겠습니다. 드라이버, 복사합니다. 기준점.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클릭합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뭐 참고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저장하겠습니다. 아래는 배치가 안 되네요. 그죠? 이상하네요. 제가 R입니다, 그죠? 레이아웃, 배치, 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가이성은 끄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그죠?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이 절품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화이트 스케치는 가이선 끄겠습니다. 그리고 배치용 가이선 켜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작업하는 과정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절품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부품이 3개입니다. 그죠? 3개인데, 우선,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있죠? 모형, 줄기찾기 탭으로 변경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 릴리즈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MO 맞습니까?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숨겨진 모서리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크죠? 사이즈가 큽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릴리즈 한 다음에 맨 아래쪽에 탭 내부 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M4 정확하게 삽입됐습니다. 그죠? 드래그해서 이 정도 내리면 되겠죠? 수량 확인하시고 배치합니다. 좀 작네요, 그죠? 근데 위치는 맞습니다. 저장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